Why do you try to waken memory? Why talk about the days that used to be? You say you love me, but you know that's not true. I can't forget.기나긴 비행 끝에 이렇게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씻고 또 나갈 준비를 하려고요. 신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는 지금 어디죠? 하나, 둘, 셋, 밀라노!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 자, 자, 자! 처음 오는 밀라노. 첫 인상은? 우중충하고 약간 바르셀로나 같다. 항상 조심, 소매치기 조심하셔야겠죠. 경채물을 개선문 같은 거. 와, 예쁘다. 나중에 이런 데 구경해보고 싶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모스크바 아니고 밀라노입니다. 여기는 브레라라는 미술관인데요. 길 가다가 예뻐서 들어와 봤습니다. 이상 끝. 나 이거 하나 시켜야겠다. Grilled Beef Chop. 하나씩 오소부쿠. 골라봐. 오소부쿠 꼭 먹으라 그랬는데. 그게 뭔데? 오소부쿠. 오소부쿠? 송아지의 정강이를 포도주, 양파 등으로 끓여 조리한 요리. 그래? 이게 밀라노 전통 요리래. 송아지의 정강이다 이거. 언니 지금 시원해 보인대. 엄청. 렘수면 상태인데 언니. 해피 뉴 이어. 아직 아니지만. 진짜 맛있어. 그냥 하우스 와인 시켰는데도. 빨리. 마르게리타. 바질이 없네. 그러니까. 마르게리타. 이게 슈니첼? 이게요. 껴요, 껴. 오를레타. 잔등미. 먹을만한 정도? 피자 맛있는데? 맛있는 거 너무 맛있어. 됐어요. 감사해요. 맛있어? 어우, 나 오늘 너무 따뜻하게 입었나 봐. 더워? 더워? 히트 때까지 입었거든. 난 바지 히트 때 입었어. 형, 내일 운동하실래? 피트니스클럽 가면? 여기 있어? 있나? 있겠지? 있던 거 같은데. 우리 갔다 와. 우리 안 가봐. 당연하지. 여기 조식 좋다. 맛있는 거 많은 거 같은데? 다 너무 맛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김치국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와. 저희는 다 먹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오빠들은 몇 접시째 드시고 계신 거죠? 100번 먹고 싶대요. 100번 먹고 싶대요. 지금 약간 된장국이 필요하거든요. 사진 찍고 있는 둘. 오늘 저는 약간 밀라노 컨셉으로 입었거든요. 안에는 그래도 포인트로 좀 그린 계열로 색감을 줬고 아래는 스커트랑 워머까지. 워머는 약간 그린 계열. 트레몬다!
제가 전에부터 와보고 싶었던 꼬소포모 카페인데 지금 아직 오픈 5분 전이라서. 티라미수? I'm sorry for the kitchen. Now it's closed. Open at 12 o'clock. 아, only drinks. Only drinks. 어제 31일이어서 다들 불태우느라 안 일어났나 봐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본토생. 우와. 엄청 코딱지만큼 나오네. 코딱지 이렇게 크네. 아니 난 이게 너무 써. 끝맛은 맛있다. 아, 1층에는 북앤디자인샵이고 위에는 뭐 있지? 아 그냥 갤러리인가봐. 어? 우와. 귀여운 거 진짜 많아요. 한국 꼬르소꼬모에 없는 것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이 조명 진짜 멋지다.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지금 저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뮤지엄에 가고 있어요. 여기에요. 우와 여기가 약간 명품 거리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아, medium? Is this medium? No. Two flavors? 저희는 근처에 형부스가 찾은 스폰틴이라는 피자집에 왔는데 웨이팅이 많네요. 만게리타. Thank you. Welcome. Spontini? Yes, Spontini. Oh, thank you. Okay. 엄청 짜? 아까 그 엔소리가 개짜. 아니야? 내가 아까 먹어볼래? 여기는 스타벅스 리저브. 여기 스타벅스는 이렇게 음식도 팔아요. 디저트도 엄청 다양해요. 여러분 여기는 진짜 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정말. 저희는 이 2층에 와서 음식을 시키려고요. 근데 여기 직원분이 구독자분이셔가지고 완전 신기해요. 제 영상 보고 한국어 배우셨대요. Yes, we need the menu. Okay. 여기는 그냥 수복이고 여기가 리저브인 것 같아. 나도 그 생각, 그치? And coffee. Thank you very much. Enjoy. 니트로 티. 이건 니트로 콜드브루. 나 이거 먹어볼게. 와우. 어디 가고 계신 거죠? Carre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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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지금 닫았나 봐. 7시까지라고. 아니 6시 반인데 지금? 그렇게 찾아 헤매던 마트 저희 숙소 근처에 있었어요. 외곽까지 갔다 왔는데 다 닫았었는데 그치? 한 시간 넘게. 아 납작 복숭아는 없나? 와 진짜 싸다. 토스카나 이거 봐요.
피스타치오 요거트도 있고. 오빠 여기 바나나 요거트도 있다? 여러분 드디어 해가 나왔어요. 오, 진짜 너무 좋다. 밀라노랑 진짜 느낌이 다르다. 던졌던 거 아니야? 어머 아저씨 천천히 가세요. 어디 가셔서? 에어비앤비 주인 아저씨예요. 지금 저분을 따라서 숙소로 가고 있어요. 안내해 주시고 있어요. 안내. 근데 가는 길이 너무 예쁘다. 힐링인데? 와. Okay. First, I show you the home, man. I explain you two things. Show you the home, but first. Russen, from here, you have a chest of these. This for you. And the little key is for that. Ah. Yeah. Okay. Okay. Oh, 예쁘다. 예쁘다. 오,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 오빠도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저분들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어, 그냥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줘 이렇게. 아, 나이스. 돈을 다 먹고 내는. 아,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짜다. 언니도 엄청 짜대. 맛있어? 짜. 소금 덩어리예요. 짜. 엄청 짜. 뭔가 맛은 있는데 엄청 짜. 짜뽕수나 없다. 닭다리 없고 이렇게 안 엄청 짜. 살사 베르데? 어, 좋아. 스테이크랑 먹을까? 어. 그냥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걸로 살까? 그래. 우여곡절 끝에 티켓팅 성공. 근데 다들 너무 친절해서. 그치? 그래서 다행히 성공했어요. 저희는 피렌체로 갑니다. 열차 타고. 진짜 예쁘다. 와, 완전 멋지다. 그림 같아. 말도 안 돼. 가짜 같아요. 저희는 걷다가 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리스토랑테 부카 니콜리니. 근데 바로 앞에 이렇게 성당 뷰예요. 사실 여기 어디를 가도 뷰가 예쁘긴 해요. Thank you. I take this away. Yeah. 미역국 맛이 어때? 진짜 맛있다. 진짜 어떡해. 근데 이 고기 왜 이래? 상태가? 왜 이렇게 많이 익었어? 미디움이라고 했잖아요. 왜 썼네? 맛은? 그냥 고기야. 근데 엄청 푸석해. 내일 내가 만들잖아. 이랑 똑같은 맛 날걸. 이거보다 맛있을 듯. 심각하게 맛없다. 오늘 야식 먹자. 짜파게티 먹자 우리. 어, 짜파게티 먹자. 방김치랑. 좋다. 여긴 오지 마세요. 바닐라 색이 좀 수상한데? 그렇지. 짠. 여기 확실히 피렌체 오니까 관광객이 엄청 많고 한국인도 엄청 많고 중국인도 엄청 많고 그리고 확실히 밀라노보다 훨씬 더 따뜻해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만 입었는데도 하나도 안 추워요. 굿모닝. 이렇게는 짧은 아침이 밝았어요 여러분. 피렌체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날 지금 언니 방에 들어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같이 남자들은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아침밥을. 오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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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미쳤는데? 진짜 비주얼이? 엄청 맵다 진짜 소스. 진짜? 무슨 소스인데? 아 그 꽂히는 거예요 어제 산 거? 그 맛. 오빠. 오빠. 오빠 차 있어? 오빠 차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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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쇼핑이 그렇게 신나세요? 저 별로 안 신났어요. 그렇죠? 저 별로 안 신났어요. 구찌가 진짜 싸네요. 역시 이런 것도 210유로밖에 안 해요.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345유로밖에 안 해. 사이즈가 있나? 이거 그러니까. 너무 크리스마스인가? 진짜 싸. 200유로밖에 안 해요. 뭐 샀니? 오, 애기 신발. 와 진짜 너무 귀여워. 50-60% 하는 것 같아요. 구찌나 프라다나 이제 보테가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러브 부츠도 295유로밖에 안 해. 반값이야. 근데 이런 부츠는 너무 많아 집에.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이런 것도 그냥 좀 무난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둘 다. 돈 쓸 때 가장 행복한 그녀.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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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 했다. 또 들어갔다. 그녀들의 쇼핑은 영원하다. 프라다 쇼핑도 마쳤습니다. 프라다도 진짜 저렴해요. 그치? 엄청 저렴. 쇼핑 1차전 마치고 너무 힘들어서 뭐 마시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대성당의 앞에 있는 공원인데 너무 멋있어요. 저희는 지금 산타 마리아 노벨라 그 향수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를 가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여기가 본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도착. 우와 여기 너무 예뻐 얘들아. 어, 향기로워. 완전 향기로워. 여기 뮤지엄도 있어. 미쳤다. 너무 예뻐. 와,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여기 너무 예뻐. 여기는 진짜 꼭 와야겠다. 이 옷을 입어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뺄까요? 아니면은 안에다 넣을까요? 이게 또 포인트긴 한데 이걸 넣기 좀 아깝긴 한데 또 넣는 게 좀 핏이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전체적인 핏이 오늘 완전 깔맞춤. 이 옷 진짜 유용한데요? 여기 앞주머니 이렇게 있어가지고 완전 캥거루예요. 여기는 아무도 못 훔쳐갔겠지? 오빠 이거 봐. 여기 주머니 있어. 귀엽네. 사실 이 선글이까지 껴야지 완전 완벽한 깔맞춤인데 이건 좀 과하죠? 이것도 젠먼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렉션으로 보내주신 선글이. 일단 챙겨본다.
샥. 제발 좋아라. 그리고 제발 주차장 넓길. 차라리 바퀴였으면 좋겠다, 주차장. 저희는 두 번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 세 번째구나. 여기는 밀란에 있는 VIU라는 호텔이에요. 로비부터 뭔가 느낌이 좋은데요? 여기는 아직 크리스마스. 저희는 호텔에서 짐 호다닥 풀고 그리고 바로 뭐 먹으러 나가려고요. 지금 예약해놓은 식당이 있어서 밥 먹으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 오, 되게 아담하네요. 예쁘다, 그치? 자인이 저희 호텔 근처였던 초콜릿 가게에 왔어요. 어? 이런 거? 사실 맛은 없어 보이지만. 맛별로 이렇게 있어. 이 꼬르소코모 무늬가 있는 초콜릿. 석고 디퓨저도 있고. 그치? 향이 너무 좋아. 눈부츠도 있어요. 너무 귀엽다, 이거. 이다 모델로 바리아토로 리즈우다. 에, 아니, 저. 지금 뭔가 택스프리에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다고 에코백도 선물로 주셨어요. 6만원 상당의.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큰일 났어. 캐리어에 자리 없어요, 저. 예약했는데 예약을 안 했어도 됐겠어요? 완전 텅텅순인데? 그래도 이탈리아 와서 1일 1 와인 중이네. 나 꽤 많이 마셨어. 어제 진짜 많이 먹었어. It's not one when she's away. 짠짠. 짠짠.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샐러드 한번 먹어봐요. 오. Yes. 아, yes. 매운 소스. 역시 한국인을 알아보셨군요. 너무 맛있다. 근데 거기에? 이거 새우는 없겠지? 새우 아니야. 이거는 엠파나다라는 건데 콜롬비아 살 때도 되게 많이 먹었던 거예요. 이거 봐, 길은 뭐야? 대박이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소르베랑 캐러멜. 거의 타워. 이 중에 이거를 고르는 거. 이거 두 개. 마지막 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어, 형 심해. 스페셜 디시가 뭐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여기는 다 유료예요. 이렇게 시키는 것이. 맛있게 먹어. 저희는 오늘 패스트 트랙을 해가지고 줄을 안 서고 올라갈 수 있어요. 나이스. 오, 예.
pictures. Mm. 솔직히 얼굴만 안 빨개지면 와인 먹고 싶어. 나도. 멋진 여성처럼? 응. 어제 멋진 거 봤지? 저희는 박물관 투어와 대성당 투어를 마치고 여기 왔어요. 지나가다 본 곳인데 공간이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쇼핑하는 데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약간 편집샵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구경해보려고 왔어요. 위스키를 드시겠다. 짠. 마지막 날. 올리브 튀김. 올리브 튀김인데 맛은 올리브 튀김 맛이야. 근데 씨앗까지 튀겨진 거야 혹시? 그런가 봐. 엄청 맛있는데? 그래? 아빠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오늘이 제일 좋았어? 설탕 많이 봐서? 난 피렌체가 더 좋아. 피렌체? 3점. 이거를 먹어야 되잖아. 오늘 저희 마라 수혈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마지막 쇼핑까지 마치고 야외에서 마시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대성당이 보여가지고 뷰가 너무 예뻐요. 이탈리아 여행 재밌었어? 그럼.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저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단계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했는데 뭔가 본점에 가니까 느낌이 또 색다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 피렌체가 너무 좋았어. 근데 날씨 따뜻할 때도 와보고 싶어요. 이번에 여행에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날씨였거든요. 그래도 좋았다. 그럼 혜진은 피렌체가 좋았어, 밀라네 좋았어? 피렌체.